오, 먹었다! 왔어! 우와! 우와! 크다, 커! 우와! 먹었다! 크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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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먹었어! 먹었어! 몇 미터? 배줘, 배줘! 배줘, 배줘! 든다! 17, 왔어! 17! 굽는다! 왔다! 150될 것 같은데? 어? 150될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큰 거 얼마 만에 보시나요?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 2년 만인가? 아니, 보는 거는 오래 봤죠? 올해 우리 구짜 오빠가 대산보도에서 낚은 158짜리 157 정도 되는 부시대를 봤죠. 이거 얼만데? 10m? 야 이 XX 100불 때문에 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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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인 없다 대박 몇 미터가 봐봐 지금 아 이게 10m 여기 바로 밑에 10m 여기 열을 걸면은 못 먹어 걸었나 보다 걸었어 아니야 야, 얘, 얘. 아, 배 뒤로 갔어. 와. 이거 동영상 가지고 있을게. 이거 친구 있어. 됐어, 됐어. 와, 야. 와. 6m. 와. 6m. 6m가 6m가 6m가. 엄청 났죠 그때. 근데 분명히 더 큰 녀석이 있습니다. 더 큰 녀석이 있고 단지 걔네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오늘 요 만세계 색깔 요게 딱 진짜 대물만 솎아내는 색깔이네요. 오늘 베스트입니다. 고기를 낚으시면 한 번씩 훅을 잘 봐주시고 지금 훅이 무뎌지지 않아서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의 베스트 오 베스트 지금 이곳에 요 섬에서 멀리 떨어져 왔는데 이곳에 온 이유는 만세기들이 이제 쫓겨다니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속력으로 고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많이 이제 베이트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형적인 가을 패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베이트 무리를 따라서 산발적으로 여러 넓은 곳에 쭉 펼쳐져 있는 그런 패턴 전형적인 가을 패턴을 보이겠어요. 이럴 때는 별 수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캐스팅을 해서 근처에 있는 녀석들을 어필해서 낚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정도 큰 바이트는 올해 거문도에서 한번 대산보도 앞에서 고만한 진짜 큰 거 한번 입질 받았죠. 4월 달인가 5월 달에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요. 제가 오늘 그 135버 두 마리를 낚은 로드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로드입니다.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로드 테스트라는 게 사실 뭐 부실이 몇 마리 걸어보고서 괜찮다 사실 이런 건 되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쓰다 보면은 항상 아쉬운 점이 나와요. 아쉬운 점도 나오고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몇 번 써봐서 좋은 로드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직익 로드도 그렇고 직익 로드는 제가 1년 넘게 테스트하면서 100마리 가까이 걸어봤어요. 큰 놈은 120 넘는 애들부터 작게는 뭐 60, 70까지 100마리 넘게
낚아봤고 이런저런 수정을 통해서 정말 괜찮은 로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130 두 번 걸었던 로드도 힘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찔겨요. 기존에 고탄성은 좀 잘 풀어진다 그런 어떤 그런 불문율이 있긴 있었는데 그 고탄성에 그 고탄성 카본에 보론을 접목을 시켜서 상당히 질긴 탄성이 좋으면서도 질긴 그리고 가벼운 그런 로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130 넘는 부시리들 17m여에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고요. 더 큰 녀석도 끌어낼 수 있는 로드입니다. 지금 이 포인트는 작년에 지수강님이라는 우리 크림프에서 세연이 여기서 144짜리 부시리를 낚은 포인트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살발했었어요. 될 것만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140cm 오버 부시리를 낚는 것. 우리가 금메달이라고 부를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녀석임은 분명하다. 1년에 대한민국에서 낚시로 낚이는 140cm 부시리의 숫자가 30여 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개체수와 가치는 분명 꿈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포인트 위로 배를 흘리고 그 자리에 루어를 던져보는 이때 루어를 덮친 녀석. 못다! 못다! 아우씨! 감칠맛나게 살짝 건드리고 사라진 녀석. 의심 많은 녀석들에게 들켜버린 건지 아니면 너무 큰 베이트를 주제넘게 넘본 것인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입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하와꼬! 또 건드는 맛이 있더라. 그 느낌이. 근데 이게 왜 빠졌지? 다시 한번 구고스로 던져 리트리브를 해본다. 녀석이 그 근처에 있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일 듯 싶은데. 아, 방금 입질이 들어왔는데. 또 먹었잖아. 또 들어왔네. 방금 입질이 들어왔어요. 다시 던져볼게요. 별로 안 커 보이는데. 뭐 크든 작든 있어. 크든 작든 애들이 있고 아직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까지 따라왔는데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있으면 먹겠지. 오 따라왔어. 따라만 와. 어느 지금 어느 한 포인트에 애들이 몰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만색이나 삼치 고등어처럼 이 떠다니는 베이트들 따라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밑에서 보다가 슬금슬금 여기 쪽에 다니다가 밑에서 보다가 애들 목격이 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빵 먹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 방향으로 던지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좀 반응을 좀 이끌어내야죠. 역시 큰 애들은 영악해. 아주 영악해. 잘 안 먹어. 어디? 이때 촬영 감독의 눈에 들어온 만세기를 쫓는 모습. 저기 있다. 우와! 야, 저거 저렇게 큰 걸 먹어? 잘 들어왔다. 따라온다. 만세기를 잡아먹는 그곳에 우어를 잘 위치시켰지만 입질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 야, 저렇게 큰 게 도망다닐 정도면은 야, 대단하네. 어디인가는 분명히 있어. 지금 그게 안 맞을 뿐이야. 야, 대단하네. 가을답다.
진짜. 오,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이때 동료에게 들어온 입질.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아, 또 먹었어! 죽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빠져버린 판. 녀석의 입이 작았던 탓일까. 아, 어쩌는 줄 아. 아, 근데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뭐 빠지는데 어떡해. 아니, 이 시간에 지금 쇼크리더를 메고 계시니까 지금? 한순간 터지고 빠지고 했던 그때의 후유증이랄 때. 지나가는 시간이 아쉬운 상황에 쇼크리더를 메고 있는 동료. 무료한 시간이 거의 다 지났어요.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 약속의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이죠. 고기는 잘 나왔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출항 시간이 길죠. 제가 4시에 나와서 4시 출발해서 일단 7시까지 물을 보고 입항을 하면 8시간으로 넘어가는 한 16시간 이상 바다에 떠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 이유가 오전에 날물 끝날을 보고 중간에 변들물이죠. 안 좋은 들물 지나가고 다시 끝날 또는 중날의 중반이 넘어가야 이제 대구리 메달급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텀이 너무 길어요. 고기도 안 되고 딱히 배에서 할 일도 없고 날은 덥고 힘들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오전 피딩처럼 이렇게 조금씩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해창까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중간에 오늘 특이하게 고래상어도 보고 엄청나게 큰 가오리도 보고 좀 묘한 날이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약간 좀 묘한 그 기운이 도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60 나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 30분만 더 좀 시간을 보내보고 본격적으로 낚시하고 저도 열심히 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다들 집중해서 포인트로 캐스팅을 해보는데 이때 동료에게 들어온 입질. 오, 먹었어, 먹었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시작됐어. 정확하네, 정확해. 역시나 예상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녀석. 훨씬 깊어. 깊어지니까 괜찮아. 다행히 수심 10m 부분에서 30m권으로 깊어지는 지역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크다, 크다. 커. 큰가 보다. 사이즈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120? 120?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메달! 동메달 정도 될 것 같아, 잘하면. 120cm 정도의 부시리로 예상해보는데 과연 녀석의 크기는? 이마, 지그시해도 돼 이제. 깊어. 나이스. 저, 오, 상어다! 네? 아니다, 크다! 큰데? 어, 내가 왜 상어다라는 말이 나왔지? 잘했어. 야, 천천히, 천천히 와. 지금 동은 안 될 것 같아. 동은 안 될 것 같아. 충분해, 충분해. 나이스, 나이스. 한참 동안 그렇게 힘을 과시하며 버티던 녀석. 드디어 수면으로 떠올랐는데. 되겠는데? 동 돼요, 동 돼. 역시나 힘이 당찬 녀석. 불만을 거칠게 내보이는데. 보자. 동태요, 동태. 오, 되겠어, 되겠어. 되겠어. 만삭이 컬러. 나이스. 그러면 나이스. 자, 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동메달급을 진짜 한번 하셨어요, 드디어. 네. 예. 저희끼리 한 120 넘는 건 동메달, 이제 140 넘는 금메달, 그리고 140 넘는 금메달로 이제 지칭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낚으셨습니까?
아, 일단은 이제 선장님께서 이제 포인트에 딱 들어갔을 때 잘 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맞았고 또 우리 그 김 PD님이 추천해주신 캡틴 베이트가 한건했습니다. 최고. 만세기. 네. 오늘은 캡틴 베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캡틴 베이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고. 어쩌다 잘 맞은 거죠.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 날문 한 2시간은 남았어요. 2시간 해 떠질 때까지 하면은 오늘 금메달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래빠! 쨔! 역시 예상한 대로 예상한 시간에 예상한 장소에서 대부시리가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아까 5시 한 4, 50분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은 5시 27분 그 정도 됐습니다. 하, 정확하죠? 뭐 조금 빠르긴 했어도 일단 녀석이 활동하는 시간은 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 시간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오전 못지않은 멋진 피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고재를 면치 못하고 있는 오후 날물. 그 이유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더 이상 내어주지 않는 바다에 심술을 부릴 수는 없는 일. 그저 오늘의 조과에 만족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본다. 오늘 아쉽지만 오후 볼 때 동네다리 하나 나오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원인이라고 하면 뭐 딱히 없어요. 그냥 베이트가 좀 큰 녀석들이 주로 먹는 뭐 만세기라든지 뭐 이런 좀 제법 사이즈가 되는 베이트들이 오후 물 때는 많이 활동을 안 하거나 빠지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안 보이던 방어들이 조금 활동을 좀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만은 물때가 물때기한 꼭 핑계 같은데 정말로 오후 물 때는 오후 날물은 오전 날물에 비해서 조항이 좋지는 않은 물때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나온 이유도 좋은 날물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왔던 거고 내일도 오전에 일찍 새벽에 출항을 해서 말씀드린 그 좋은 물때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펴져서 이제 조금씩은 어두워질 거예요. 철수했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더 촬영하도록 할게요. 오래간만에 그래도 그램포스 촬영하면서 좀 사이즈 좋은 메달급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이변이 없지 않는 이상 내일도 좋은 사이즈들 부실이 오전에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희한한 날이에요. 뭐 중간에 고래상어, 가오리, 심지어 좀 아까 고래 사체도 아주 싱싱한 고래 사실 뭐 먹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선도의 그런 고래 사체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새벽에 좋은 조가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